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할 당시에 아크 부대를 방문해서 우리 장병들에게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다. 이 발언을 한 것을 놓고 야당과 이 좌편향 언론들이 일제히 외교 실수라고 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란 혁명수비대가 한국을 적국으로 또 북한을 동맹국으로 적시한 과거 중앙일보 기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제라기보다도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사를 보면은 과거에 이 이란은 한국은 적국, 그리고 북한은 동맹국으로 이렇게 예시를 했고, 그 관련된 국가들이 그 적대 국가 리스트하고 또 동맹 국가 리스트도 쫙 나와 있습니다. 자, 이란 혁명 수비대의 핵심 실세인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을 2020년도에 미국이 했습니다. 그때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던 3년 전이었습니다. 2020년. 자, 이때 이 트럼프는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정확하게 이 솔레이마니를 제거하는 작전을 폈습니다. 밤에 차량이 이동할 때 그때 그것만 딱 적격해 가지고 그래서 제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 혁명수비대가 이란 최고 지도자 직할 조직으로 군사력뿐만 아니라 에너지 또는 건설 등의 각종 이권에도 깊숙이 개입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자, 그 당시에 게시됐던 그 기사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의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이란 관련 발언은 자, 한국과 북한이 대치하고 있듯이 이란과 대치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와 미국의 외교적 상황을 고려한 전략적 발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언이 그냥 말실수가 아니라 전략적 발언이다. 이 아랍에미리트는 우리와 동맹관계에 맺고 있고, 군사 동맹은 아니지만 우리가 거기 아랍에미리트 군사 이미 파병할 정도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 보면 굉장히 이번에도 최고의 예우를 받았고, 이 전략적 동반자 이상의 최상의 동반자급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와 미국의 외교적 상황을 고려한 아주 전략적 발언이라는 겁니다. 자, 국익을 위한 외교 순방에서 대통령의 이 외교적 노력을 폄훼하고 또 이걸 실수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이 언론과 야당. 여기에 대해서 아주 대통령실에서도 이게 전략적 발언이라고 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란은 이미 수차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도 과거에 아들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이다, 악의 축이다 해서 이란, 이라크, 거기다가 북한까지 그들은 이렇게 하나의 패키지로 딱 연결되어 있고, 그런데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미국, 여기는 누가 보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체계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사를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9일 날 기사인데, 대통령도 때린 이란 혁명수비대, 적국에는 한국, 동맹국에는 북한, 이렇게 적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때가 트럼프 대통령이 제거 명령을 내린 게셈 솔라이마니 혁명수비대 정예 부대인 쿠드군을 이끄는 핵심 실세였습니다. 자, 그때 솔레이마니는 2인자와 같은 존재했다고 표현했고, 신정국가인 이란의 명실상부한 1인자는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다고 되어 있고, 대통령인 하산 로이가 2인자가 아니라 실제로는 혁명수비대의 책임자가 2인자다 하는 겁니다. 자, 그 혁명수비대가 솔레이마니였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혁명수비대에 관련 위키디피아에는 적군 리스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사우스 코리아가 태극기와 함께 적시되어 있고, 그리고 반면 동맹국에는 북한과 인공기가 올라가 있습니다. 미국의 동맹으로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 요청을 받아온 한국으로서는 아주 이게 신경 쓰이는 대목이 나온 겁니다. 그 당시도 그렇게 쓰였습니다. 이란이 한국을 적국으로 표현했다 하는 겁니다. 우선 이 이때 저격대했던 솔레이마니 살인관. 이때 저격대했던 시점에 그 보도 나온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자, 거기에 이 이란 혁명 수비대를 설명하는 위키피디아 적국 명단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적국과 오포넌트 스테이트 오포넌트 돼 있고, 스테이트 얼라이언스. 그러니까 요쪽에 있는 동맹국이고, 여기가 이 이란의 적국입니다. 여기 보면은 북한이 들어있고, 한국, 태극기와 함께 한국은 적국에 들어있답니다.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분류할 때. 자, 여기 보면 혁명수비대가 분류할 때,
러시아와 벨로루스, 베네수엘라, 큐바, 니카라과, 차이나 여기 같은 보다 차이나, 이 노스코리아와 함께 동맹이고 또 여기에 이 적국의 개념에는 지금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이스라엘, 쿠웨이트, 캐나다 이렇게 다 적국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란의 적이 아니라 아랍에미리트와 그리고 여기 그 이란의 적대 관계 있듯이 한국과 북한도 적대 관계 있다. 자, 이런 것은 동맹 관계를 더욱더 확실히 하기 위한 전략적 발언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오히려 이란 편에 서 가지고 한국을 공격하고 있는 국내 언론과 야당. 이게 틀려 먹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란은 1979년까지는 친미 성향을 보였다가 팔레비 왕조가 미국과 솜을 잡았기 때문인데, 그러나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1979년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리면서 이란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 그가 이슬람 공화국 체제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별도의 군사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혁명 수비대입니다. 이란 헌법에도 혁명 수비대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명기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헌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막강한 존재인 셈인데, 여기에 지금 분류해 놓은 거, 혁명 후비대를 설명하는 가운데, 한국은 적국이고, 북한은 우방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사우디아, 이스라엘, 그리고, 이집트,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캐나다, 요르단, 오스트레일리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나토, 다 이게 적국이 되어 있고, 여기에 동맹국으로 되어 있는 것은 북한과 팔레스타인, 시리아, 이라크, 예멘, 러시아, 벨라루스 다 이렇게 동맹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명확하게 이들의 피아 관계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보더라도 이란과 한국과의 관계, 이란과 이 아랍에미리트 관계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그 명확한 거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 형식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나라가 이란과 적대 관계가 아니라 아랍에미리트와 이란의 적대 관계를 설명하고 이미 이 이란 혁명 수비대도 한국을 적국으로 보는 그리고 북한을 우방국으로 보는 이런 상황인데 갑자기 이게 뭐 달라진 것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공격하고 있는데 이게 틀려 먹었다는 겁니다. 자, 이란도 우리 대사를 초치했고 우리도 이란 대사를 초치했고 똑같은 대응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라진 건 전혀 없다. 대통령이 자, 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가지고 이란과의 관계, 이 설명을 해준 건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공격하고, 어쨌든 대통령이 한번 해외에 나가면 뭔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공격하려고 하는 세력들. 자, 이러니까 과거에는 뭐 대통령, 말하자면은 그 뉴욕 발언, 또, 그 김건희 여사가 지난번에 이그 프놈펜, 푸른펜에 가가지고 이 환우를 잡고 이 사진 찍은 걸 놓고 이거 뭐 빈곤 포르노다 또 조명을 쳤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본질과 관계 없는 이런 걸 공격하는데 이번에 아랍에미리트의 방문과 스위스의 방문은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세일즈맨 영업사원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이 40조의 투자 유치와 그리고 거기 스위스에서 1조 투자 유치 무엇보다도 이 아랍에미리트에서 우리 국격이 높아진 이런 이 예우 뭐 이런 것들을 주목해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것 가지고 계속 공격하고 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더라도 대통령실은 크게 신경 안 쓰면 될것 같은데 문제는 이 언론이 이렇게 보도하고 있으니까 문제는 국민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 엉터리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언론이 이렇게 장악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속 선전선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이 엉터리 정보가 너무나 많이 흘러넘치고 있고 이걸 믿고 있다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에서 술을 새벽까지 퍼마셨다. 이걸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 사람들의 70%가 사실이다 이렇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이다. 아직까지도 사실이다.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론 정상화가 얼마나 시급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